0073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푸른저축은행입니다. 푸른저축은행, 은는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중산층 및 서민의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 1972년 8월 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제2금융기관임 제2금융기관으로서 예금과 대출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위상정립, 건전성 확보 및 수익모델 창출을 통하여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중금리 신용대출, 시중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대출 등을 추진 중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71년에 설립된 제2금융기관으로 예금과 대출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서초구의 본점 및 종로구, 강남구, 구로구, 마포구의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대시 저축은행 업계 구조조정 이후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한도 완화 규정 폐지 및 저축은행 간 인수 제한으로 저축은행의 외형 확대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대시 2022년 반기 기준 서울 지역 기준 여신 1.50%, 수신 1.44%의 점유율을 기록, 저축은행 업계 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재무 대시 당기 손익 금융자산이익 감소하였으나 부동산 PF 및 임대사업자 대출 확대에 따른 관련 이자 수익 증가 등으로 영업수익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대시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이자 비용 증가 및 대손상각비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하락. 법인세 비용 감소 등에도 순이익률 크게 하락 대시 국내 경기 둔화 및 부동산 금융 위축에 따른 대출 수요 감소, 순이자 마진 하락세 지속 등으로 영업수익 증가 및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듯. 2023년 3월 30일 기준 장마감 푸른저축은행의 시가 총액은 148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푸른저축은행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22위입니다. 푸른저축은행의 상장 주식수는 1508만 2800주입니다. 푸른저축은행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푸른저축은행의 퍼은 7.3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0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3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3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6,01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3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8배, 26,01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6.6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54번지억 원, 261억 원, 26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19번지억 원, 243억 원, 201억 원입니다. 푸른저축은행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55번지 31%이고 유보율은 2021.27%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3.26이며 전일 대비해서 9.24 더하기 0.3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50.48이며 전일 대비해서 6.54 더하기 0.77% 쌓인 상승한 모습을